이 달콤 짭짜름한 알감자 조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아 귀여워 가장 제철입니다 이게. 1년에 감자가 봄에 나오고 가을 나오는데 예. 이 봄감자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이 작은 알감자는 재래시장 가면 항상 있어요 여기. 아 그리고 왜 네. 휴게소 가면 이런 알감자 이렇게 네. 해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그 삶은 거를 버터에 볶아놓으면 그렇게 고소하게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서양식이고 네? 순수하게 한국식으로 이걸 볶아서 네. 감자에다가 조려서 나올 겁니다. 근데 선생님 오늘 보니까 네. 이 껍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근데 깨끗해요. 지금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수세미를 한 번씩 닦은 거예요 이게. 그래야 속에 있는 흙이라든가 이런 지저분한 것이 다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 네. 그 다른 재료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추랑 예. 그다음에 홍고추 그리고 통마늘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제 사용했던 거 그대로 또 준비를 네.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양념재 소스죠? 네, 그래서 오늘 예? 물은 그냥 물로 써도 되지만 이게 다시마 물로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간장 지금 한 국자 정도 예. 그리고 올리고당, 네. 그다음에 식용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통깨로에다 살살 뿌려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네. 금방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좋잖아요. 네. 자, 감자는 이미 깨끗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네. 요건 그냥 두고. 근데 선생님, 이 껍질이 안 벗겨지게 잘 흙을 털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물에 좀 담근 다음에 네. 수세미로 살살 좀 닦아낸 거예요. 아, 수세미로? 네. 근데 이 껍질이 또 먹으면 또 이거 또 제일 맛있죠, 이게? 예, 맛있어요. 자, 이렇게 알감자 준비했고 다른 재료들 한번 썰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도 지금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도 이렇게 어슷썰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매콤한 맛을 주기 그렇죠? 위해서. 그리고 홍고추도 이렇게 예. 예쁘게 썰고요. 예. 그냥 마늘은 내가 통으로 넣겠습니다. 마늘은요? 네. 통으로 넣는 이유 뭐예요, 선생님? 통감자니까 같이 이것도 마늘도 통으로 가는 걸로. 통일하셨네. 네. 예. 자, 그럼 이제 이 다음 조리 방법 뭔가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먼저 식용유 넣겠습니다. 식용유요? 네. 오. 자, 여기도 선생님만의 또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식용유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알감자. 예. 이걸 넣겠습니다. 아, 선생님 조림한다면서요? 네. 양념 다 넣고 이제 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자를 아예 식용유 넣고 따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요리하는 게 모든 걸 양념해 놓고 한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조금씩 넣으면서 요리하는 방식이죠. 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이죠? 지금은 이거를 알감자를 예. 여기다가 지금 기름에다 볶을 겁니다. 한 2분 정도 예. 이렇게 볶아주면은 겉도 매끄럽고 네? 익을 때도 좋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겉면 살짝 익기 때문에 감자가 부스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부서지고 좋죠.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니까 예. 겉에도 지금 매끈매끈하고요. 맞아요. 윤기도 올리고. 선생님, 이 알감자는 네? 사계절 중에 1년 중에 요맘때가 제일 제철이라는 거죠? 예, 지금 제가 4월 달에 예. 제철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 그 대형 마트보다는 네. 재래시장 가면은 이 시기에 참 많이 나와요. 항상 저희는 네. 휴게소에서 이런 알감자 껍질 벗긴 채로 네. 그런 식으로 먹어봤는데 오늘은 껍질 있지 네. 조림으로 먹어도 더욱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제 얼굴 같지 않아요? 아주 맨들맨들한 게? 얼굴하고 비슷하게 좀 생겼다고. 자, 간장 넣겠습니다. 네. 간장 넣고. 간장을 넣고 예. 조금 볶아줘야만이 예. 이게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갈색이 올라오죠? 이게 색. 아. 졸여서. 지금 다른 지금 다시 국물이랑 이런 재료 안 넣고 또 간장만 넣고 또 네. 조금 이렇게 볶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 간장도 색이 나고 여기에 또 충분하게 스며듭니다. 이제. 맛이 될 수 있게끔. 예. 우와. 확실히 요리는 정성이 들어가면 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사이에 또 이렇게 볶아주기도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 넣겠습니다. 네. 만약 올리고당 없으면 뭐 집에 또 물엿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나는 이것도 물엿도 싫어 그러면 뭐 조청도 괜찮습니다. 뭐 꿀도 괜찮고요. 네. 근데 선생님 아까 네. 이렇게 감자가 살짝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지금 이 간장을 넣었잖아요. 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부터 간장을 같이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감자가 예. 이게 흐트러져요. 근데 기름 볶아주고 간장에 하면은 그 간장에 예. 검은 물이 여기서 배들기도 하고. 아, 다 맛있게 예, 잘 되는구나. 예. 자, 그럼요. 이 상태 지금 올리고당까지 넣었는데 그 다음 과정들은 다 언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올리고당하고 간장하고 예. 식용유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농도가 있어요. 예, 농도가 오고 있을 때 이제 물을 넣겠습니다. 다시 물을. 다시 물을.
물론 그냥 물도 좋겠지만 네. 다시 물 들어가서 더욱더. 그렇죠. 한꺼번에 넣지 말고 좀 더 예.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서. 감칠맛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물은 이 감자가 딱 예. 잠길 정도. 많이 넣어주면 자작하게. 예. 예. 그래야 끓여서 쫄아도 거죠. 어, 푹 잠길 정도로. 예. 그리고 네. 여기 이제 기름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끌어올렸을 때 거품만 걷어내주고 기름은 그냥 놔둬야 됩니다. 어, 처음에 기름만 건져내라. 네. 자, 선생님, 이 다른 재료들 마늘하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언제 넣으면 될까요? 이게 이제 끌어올릴 때 네. 지금 마늘 넣겠습니다. 마늘 먼저. 네. 끌어올릴 때. 네, 마늘 넣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고추도 예. 넣겠습니다. 홍고추는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 다 완성될 때 네. 넣겠습니다. 이거 완성될 때? 네. 그럼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끓고 예. 15분 정도 되면은 네.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뚜껑 열고. 네. 선생님, 지금 많이 끓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거품을 좀 걷어낼게요. 어, 거품 걷어내요? 예. 기름은 나눠놓고 거품만. 아. 근데 걷어내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게 그 거품은 예. 항상 첫 번째 부유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먹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예. 처음에 나온 거품만 걷어내면 되죠? 그렇죠. 처음에 그 뜨는 거품만 예. 걷어내면 됩니다. 거품 걷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5분간 졸이겠습니다. 15분간. 자, 졸여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굉장히 포근포근한 아주 먹음직스러운 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 예. 한 번씩 뚜껑 놓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혹시 들어붙을 수가 있거든, 이게. 어, 중간중간 열어서. 네, 열어서. 자, 여기에 네? 지금 홍고추하고 아까 이제 고추 조금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이걸 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기 직전에. 내기 직전에. 그래도 한 번 더 고추 넣고 끓여줘야 되잖아요. 한 번 더. 네. 어, 여기 통마늘도 모여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불 끄겠습니다. 예. 자, 옮겨 담아볼까요? 자, 선생님, 이 알감자 조림은 네. 뜨거워도 맛있고 차가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시원해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식혀서 예. 냉장고 넣어놨다가 다음날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러게요. 네. 아, 귀여워. 어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귀엽잖아요, 네. 비주얼이. 이거 밥 대신 예. 그냥 이것만 많이 먹으면은 밥을 적게 먹어도 탄수화물 넣어가지고 충분히 배도 부르고 그래요. 그러게요. 이렇게 감자 탁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쪼개서 먹으면 김도 모락모락 나고 얼마나 네. 맛있겠어요. 자, 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마늘. 예. 어, 윤기가 잘 흐르네요. 네. 아까 올리고당을 넣었거든요. 예. 그리고 식용유가 있어서 같이 네. 쫄아들어서 이렇게 윤기가 절절 흐르죠. 아, 정말 식용유가 팁이야, 그렇죠? 여기 국물도 좀 넣을게요. 예, 이 국물 넉넉하면 마지막에 다 비벼 드세요. 감자께서. 또 이게 밥 반찬도 되지만 간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간식도 되고요. 밥 반찬도 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깨. 깨까지 뿌려지면 완성이죠.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알감자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먼저 청양고추, 홍고추는 엇을 썰어주세요. 달군 냄비에 식용유, 알감자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진간장을 넣어 볶은 뒤 올리고당을 넣어 볶아주세요. 다시마 물과 마늘,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 양념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걷어낸 뒤 뚜껑을 덮어 15분 정도 졸여주세요. 그런 다음 남은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알감자 조림을 담은 뒤 통깨를 뿌려주면 알감자 조림이 완성됩니다.